이런 걸 찍어야 있어 보이지. 좋겠다, 있어 보여서. 너는 없어 보이잖아. 너 얼굴 보면 없어 보여, 굉장히. 아, 좋겠네. 좋지. 저 인신공격한 거야? 아니, 아마. 너 봐, 네 얼굴을 봐봐, 자세히. 너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한번 생각해봐. 일할 때 없어 보이지. 넌 왜 없어 보일까? 사람들이 너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잖아. 손바닥 바꾼 거네. 이거 안 된 거 다 했어. 뭐야? 야, 냉장고 들어가고 싶네. 야, 원래 이거로 쓰면 다 되는 거야. 내 건 안 들어가죠? 아니야, 다 들어가. 혹시 원래 이게 더 연식 좋은 거지? 뭐든지 하기가 편하잖아. 거의 다 됐을걸? 그지? 몰라. 다 됐어? 잠깐만. 좀 밀리는 감이 있어. 정신껴? 똑같이. 아, 패드를 보여줘야지 또. 패드가 이렇게 다 들어갔어. 이게 보면 내가 이 얘기 안 해줬는데, 여기 보면 요 꼬다리 쓰톡튀어나온 거, 요 기스간 거 있지. 이 소리가 나면, 이게 파먹기 전에 요게 살짝 소리가 나면 패드가 다 됐으니까 갈아주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쇠판이 갉아먹는 걸 거의 방지시킬 수 있게끔 이때쯤 갈아줘야 합니다. 이건 갈을 때가 됐습니다. 이런 표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. 보면 이렇게 터가리가 여기 양쪽에 있지. 그래서 여기 패드가 거의 서면이 다 없어질 때 여기가 먼저 돼 있는 거야. 그리고 따블리드를 꼭 뿌려서 실린더가 잘 들어가게끔 해주지. 저 자식 저거. 너 집에 가면 오지 마, 이 자식아.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고. 설마 형 거 안 했을까봐. 그거야. 그런 거 신경, 야, 안 해주면 내가 힘들어.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야. 나 옛날에 나랑 똑같이 실수했다. 우유캠 열고. 아, 그래도 이거는 작업이 쉽다. 뒤에 조금만 딱 빠져서. 인맥스가 알기가 쉬워요. 어떤 거는 머플러 띄고서까지 다 떼야 되는데. 아, 이제 해야지. 원동 떠야 돼. 맨날 그치지. 왜요? 엄마 없죠. 파마트에 넣어주죠. 지금 여기를 보면 요게 이렇게 가운데 왔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야. 한쪽으로 몰려서 있게 되면 타고 가자마자 슥슥슥 되지. 그럼 왜 그래요? 아이고, 삑사리 났구나. 됐고, 여기서 꼭 제차 브레이크를 잡아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. 이거 안 해주고 후진하다가 브레이크 잡았는데 그냥 막 굴러가. 그러면 작살하는 거야. 됐어.